나금 국악관현악단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 퇴출을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음량에 맞추어 동참하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고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되고 작게 속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애국가 지창.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로구의 김영정 종로구청장님께서 짧게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영정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천절 행사를 그래도 이렇게나마 갖게 된 것을 지금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해마다 힘든 행사인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를 해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이 빨리 극복하고 또 우리 장군 할아버지의 바로 그런 홍익정신이 온 세상에 잘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다 빨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이런 공간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종로구는 초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대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24일 정도는 확진 환자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들어다 보면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의외로 코로나19와 그 전염이 돼서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한 30명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종로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능동방시 대상자 자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40명 정도에서 5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오늘 현재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오늘 행사와 같은 행사가 다른 데서 안 일어나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장군 할아버지는 분명히 아마 지켜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익정신으로 더 좋은 세상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우리 이건봉 이사장님 항상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하신 현장 회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그 외에 기념하실 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빈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책자를 대신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의 이건봉 이사장님께서 재례의 시작을 알리는 개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제가 이건봉 이사장님 개식사를 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기원 4353년 지혜로움이 담긴 음력 경자년 올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조단군님은 우리 조상이시고 선조님의 뜻을 이어받아 홍익인간 제세 이화 통치 이념으로 대조선국을 세우신 어른이시며 오늘은 그분께서 세사를 모두 잘 마치시고 승천하시어 선조들께서도 길상으로 분류했던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조상님께서 나라를 여신 참뜻을 구심점으로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되새겨 오늘의 어려움과 갈등 극복을 통한 국민 화합도 이루어 지구촌의 모범적인 민족으로서 인류 공영에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드리며 코로나19 관계로 개식사 상세 내용은 팜플렛 내용으로 가름을 부탁드리니 참고하셔 보시고 개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법인 현종의 이사장 이건봉 감사합니다.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어천절 행사에 앞서 매스컴 관계자 등들과 사진 촬영하시는 일반인분들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관들께서 절하실 때에는 매스컴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전 내부에서 촬영을 금해 주시기 바라며 제단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종의 석상진 상임부이사장님이 재앙의 시작을 고하는 분향 강신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강신예를 올리는 동안 예빈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9년 강신예는 이사장님과 내외인 모두 함께 정면을 향해 세 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구경에 배하면 절하시고 흥하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 흥 배 다음은 초혼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직과 단군께 각각 따로 두 분이 올리지 않고 한 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혼관은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이 사직 단군께 초혼을 올리겠습니다. 잘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조의 승천을 기리는 충무리 보충은 홍영성 성경관 대축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니면 고축은 단 아래서 하시겠습니다.
은적을 기리고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와 정의를 생각하게 되오매 그 예를 갖추고자 간소한 재수를 장만하고 맑은 수를 부어 겸허하게 바치오니 두루 흠향하옵소서. 예, 초원가 마이크가 초원관께서는 사회적 구령에 맞추어 정의론을 향해 세 번 절을 하시고 고측은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고측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깊숙이 숙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배하면 절하시고 흥하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거는 내려오시고 보시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흔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흔관도 역시 이강욱 사단법인 남부문화교류협회 부회장께서 사직 단군께 아흔을 올리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흔거는 사회자의 고령에 대하시면 절하시고 흥하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운 거는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헌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관도 한 분으로 민병철 김해시 택견협회 회장이 사직 단군께 조언을 올리겠습니다. 단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종헌관은 본 사회자의 불행에 맞춰 정면을 향하여 세 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배하면 절하시고 흥하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 흥 배 다음은 제례를 마치는 의식인 사신례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함께 본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정면을 향하여 세 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대하면 절하시고 흥하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 흥
내빈 여러분께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근원 없는 강물이 있을 수 없듯이 인류의 역사가 있음에 그 민족과 조상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아름다운 진리라 봅니다. 한 뿌리에서 각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꽃들이 피어나듯 우리는 모두 각자 하는 일과 믿는 종교가 틀려 모양과 색깔이 다르게 보이지만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 이름을 일깨우는 길도 우리들이 모든 뿌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한 자손 한 뿌리이며 한 형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말이 난무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선량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소동파의 아버지 소수는 국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흥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생각하며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에게 참일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단군기원 4353년 어천절 대제 철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행사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으로 저의 졸씨 한 표를 낭송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돌아서 보시게 홍성훈. 한쪽만 보시지 말게 이제는 가슴을 열고 돌아설 때일세. 왼쪽만 보고 사는 사람 오른쪽만 보는 사람 돌아서면 좌가 우가 되고 우가 좌가 되는 세상. 진정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돌아서면 세상이 바뀌는 걸. 예, 감사합니다. 겨울에 추위가 심하면 오는 몸의 나뭇잎은 더욱 푸르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차고 밝습니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관님들께서는 기념 찬성이 있으니 앞에 촬영에 임해주시고 촬영 후에는 현장의 사무실로 이동하셔 제복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